여러분이 나르시틱에서 모순적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특히나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이 실제의 나르시스트와 전혀 맞지 않다는 느낌을 왕왕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극기에 가까울 정도로 표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다거나 자기는 외모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거나 자기는 남을 돕는 걸 지나치게 좋아한다거나 자기는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바쁜다거나 그런데 막상 고민을 하려 치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겪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이들의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매우 어긋나 있다는 걸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선적이게 혹은 지나치게 컨셉을 잡고서 한 말들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앞뒤가 안 맞잖아! 라는 걸 당신은 알게 되죠.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돈을 굉장히 밝힌다거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속뜻은 정말 그런 가치를 줬고 있는 게 아니라 돈 한 푼 주지 않고 대가를 주지 않고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라거나 외모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누구보다 외모를 많이 따진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모순이 생기냐면 그건 바로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은 정말 자기의 생각이나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자기를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봐주길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는 사람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모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주길 원해서 어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허위 마케팅이라는 데 있습니다. 돈을 전혀 밝히지 않는다. 돈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돈을 축적하기에 바쁘고 여자 외모는 남자 외모는 따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굉장히 외모를 따진다는 것을 그 모순, 반대되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저도 어떤 한 남성이 있었는데 무심결에 그 지인에게 너는 여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좋아? 혹은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여자 외모를 절대 따지지 않는다. 여자 연예인 별로 관심도 없고 여자 연예인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는 여자 외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예인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을 올리기라도 치면 얼굴을 나노 단위로 분석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뜬금없이 속눈썹이 어떻고 눈썹이 어떻고 얼굴에 대해서 나노 단위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 큰 돈을 노리고 있고 외모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 나노 단위로 외모를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업무적인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화도 받고 힘든 얘기도 듣고 막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런 얘기 들어주는 거를 항상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하게끔 한 거를 하다가 제가 오히려 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아 이게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굉장히 거칠고 되게 단호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의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라거나 변덕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극단적일 만큼 그게 왜 그랬을까?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는 이제 뭐 무명의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이나 그런 얘기들도 항상 듣는다 뭐 이런 거를 뭐 그게 일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실제 자신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봐줬으면 하는 말을 그냥 한 것뿐이었고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은 실제 자기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봐줬으면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 like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like를 전치사로 쓰면 비슷하다 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likely라는 형용사로 쓰면 뭐뭐 할 것 같은 그럴듯한 그럴싸한 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seem like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 되죠. 나르시스트는 이 like를 있는 그대로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뭐처럼 보이게끔 자신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서 뭐뭐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like,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자신에 관해 허풍을 치는 것이죠. 돈에 관심이 없는 척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겠지. 사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척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주겠지. 사실 자기는 무명의 사람들을 관심도 없고 되게 굉장히 냉정하고 이용하려고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두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오해, 자기에 대해 잘못됐지만 환상 그런 거를 갖겠지 하고 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르시스트가 허영심에 가득 찬 자랑을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대로 자신을 화려하고 잘난 사람으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갖고 있지도 않은 명품이나 고가의 차량, 유명한 사람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봐달라고요. 또한 남들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연약하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무상으로 돌봐주게끔 만들기 위해 남들이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자아상과 실제의 자아상이 나르시스트는 다른 거예요. 나르시스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이 이게 허풍인지 허위 마케팅인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인지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냐? 너무 처음부터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자기 포장을 하는 거죠. 차차 알아갈 수도 있고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극단적이게 자기 자신을 법정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소유의 상태로 이게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전혀 계산적이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마음먹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하거나 당신의 성공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이게 억텐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헌신하는 이미지 아니면 황금을 돌같이 보는 그런 거에 너무 첫 만남부터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약간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절대 여자 연예인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 여자 연예인 이름도 모른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냥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뭐 연예인들 싫다. 뭐 연예인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폐쇄적으로 자기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고 그쪽 이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이런 식구처럼 자기를 되게 백로처럼 포장하고 자기가 거부하는 걸 까마귀 노는 데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제 누구보다 까마귀인 분들 그게 바로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면에 관계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극단적으로 극기의 인간인 것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인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말은 그냥 곧이곧대로 듣거나 믿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은 단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상대가 봐주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나르시스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